치카 치카. 너네 이 닦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런데 이 닦는데 비밀이 있는 거 알아? 아주 몇 명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나는 알고 있거든. 양치동물이랑 양치밥 들어본 적 없지? 내가 알려줄까? 쉬름 말고 듣고 싶은 사람 일로 가까이 오기. 양치동물은 우리들 입속에 살면서 이를 청소하는 동물들이야. 알고 있었다고? 정말? 양치동물은 너네 같은 애기들 뿐만 아니라 어른인 엄마나 엄청 어른인 할머니 입에도 살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야, 세 마리나 살고 있다고. 저기 엄마 옆에 곰이랑 개구리, 토끼 보이지? 할머니 옆에는 두더지 두 마리랑 미어캣이 있고, 쟤네가 엄마랑 할머니의 이를 청소해주는 양치동물이야. 몰랐지? 양치동물들은 그리고 너무 작아서 저기 신비한 돋보기로만 볼 수 있어. 이제 그럼 저기 꼬마의 양치동물 한번 보러 가보자. 슝슝슝. 양치동물이 이를 청소하는데 각자 맡은 구역이 있어. 먼저 첫째는 샴푸 담당인데 지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주는 친구야. 둘째는 샴푸질한 거 물을 뿌려서 씻어주는 샤워 담당이고, 기다란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물기를 없애주는 건 수건 담당 셋째. 그래서 꼬마 아이는, 어? 양치동물들이 전부 다 토끼네. 양치토끼 삼형제인가 보다. 그리고 밑에 네모 안에는 기본적인 양치 규칙들, 하루에 3번 양치하고 1번 양치할 때 숫자 50까지 세기, 다들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양치밥 알아보러 가보자. 슝슝슝. 양치밥은 양치동물들이 먹는 음식인데 우리가 양치를 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양치동물들을 키우는 건데 양치해서 얘네 밥을 줘야 되는 거라고. 너네 애들 밥도 안 주려는 건 아니지? 굶기면 안 돼. 이제 여기 꼬마애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양치토끼들이 아린이 마을 청소를 하러 갔어. 첫째가 샴푸질한다. 양치토끼라 그런가 귀에 샴푸를 묻혀서 하네. 귀 아프겠다, 그치? 둘째는, 오, 귀가 샤워기인가 봐. 거품을 물로 씻어내는데 귀에서 물이 나오네. 신기하지? 셋째는, 아유, 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봐라. 어지간히 말썽꾸러기인가 보다 얘도. 그래도 애들이 청소는 열심히 한다, 그치? 양치토끼 파이팅 한번 해주자. 파이팅! 청소가 끝나고 양치밥 먹으러 식탁에 앉아있네. 양치밥 내려와라! 왜 안 내려오지? 양치밥 어딨어? 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꼬마애가 양치를 안 했대. 양치 안 하면 양치밥이 안 만들어진다니까? 양치토끼들 굶어야겠다. 얘네 배고파서 어떡해. 어휴, 불쌍해라. 그래도 청소는 해야 되니까 양치토끼들이 이번에 윈니 마을을 갔어. 첫째는 저 위에서 의자 타고 내려와서 쇽쇽쇽 청소를 시작했어. 잠깐! 안전장치는 매줘야지. 둘째는 목욕탕 사다리차를 끌고 와서 쏴! 거품들을 씻겨내고 있네. 셋째는, 아휴, 넌 또 거기서 나오니? 하여간 막내가 제일 말썽꾸러기야. 그래도 청소는 깨끗하게 하네, 그치? 청소를 끝내고 다시 양치토끼들이 모여있어. 꼬르륵 꼬르륵. 어휴, 어떡하니? 이번엔 내려오겠지? 오, 양치밥 내려온다. 어? 근데 너무 조그맣잖아? 뭐? 에이, 그럼 어떡해. 꼬마아이가 양치를 하는데 속으로 숫자를 20까지만 셌대. 너무 빨리 끝내서 양치밥도 조그만 거야. 얘네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떡해. 양치토끼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어금니 마을 청소를 하러 갔어. 어금니 마을은 엄청 큰 데다 구석에 있고 중요해서 더 깨끗이 닦아야 돼. 이번엔 첫째랑 둘째가 어금니 구석구석을 같이 청소하기 시작했어. 셋째는, 아유, 얜 또 뒤에 가 있어. 그래도 귀를 어금니 사이에 쏙 집어넣어서 빈틈없이 깨끗하게 닦긴 하네. 오, 드디어 커다란 양치밥이 내려오고 있다. 뭐야? 갑자기 비가 내리네. 여기 젖으면 못 먹는데. 두두두두두두. 땅은 왜 갑자기 흔들려? 양치밥 왜 굴러가? 어? 쿵. 아이고, 이거 어떡해. 양치밥이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고 물에 젖어서 하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야, 진짜 좀 너무한다. 꼬마애가 있잖아, 양치하기가 싫은 거야. 억지로 하니까 울고 불고 머리 흔들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땅이 흔들리지. 양치토끼야, 괜찮아? 양치토끼들이 대답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에? 이게 무슨 냄새야? 아랫니 마을이 이상한데? 아,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 애들 청소 안 하나? 어? 얘들아, 괜찮아? 어, 어떡하지? 양치 토끼들이 쓰러져 있는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삐뽀 삐뽀, 당근 구급차가 온다. 어떻게 알았는지 토끼 선생님이랑 토순이가 잽싸게 달려오고 있어. 토끼 선생님, 구급차가 너무 커서 양치 토끼를 만나러 가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방법이 있지요. 토순, 자가절하 버튼을 눌러주세요. 넵 선생님. 촤콕뽁 쭈쭈쭈쭈쭈쭈쭈쭈 뽕. 우와, 당근 구급차가 엄청 작아지더니 사라져버렸네. 토끼 선생님이 당근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재빨리 양치 토끼들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어. 선생님, 저희들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괜찮을 겁니다. 토순아, 우선 담요를 덮어주고 당근 주사 한 대씩 준비해줘. 그 다음 당근 뿌리 영양제를 놓아드리고. 넵 선생님. 토끼 선생님은 진료를 마치고 꼬마 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어. 어휴, 토끼 선생님 엄청 화난 것 같은데?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꼬마야, 너 양치를 왜 안 하는 거야? 너가 양치밥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양치토끼들이 굶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알아? 토끼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양치를 잘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토끼 선생님이 꼬마애한테 양치토끼들을 보여주고 있어. 꼬마애가 진짜 몰랐나 봐. 너무 아파하는 양치토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선생님, 양치토끼들이 이렇게 아픈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뚝!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양치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러니 제대로 된 양치밥을 만들 수가 없지. 다시 알려줄 테니 꼭 지켜야 돼. 동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꼭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루에 3번 양치하기. 두 번째, 속으로 50가지 세면서 양치하기. 세 번째, 양치하기 싫다고 울거나 몸 흔들지 말고 똑바로 양치하기. 양치동물들 굶지 않게 양치 잘해서 양치밥 꼬박꼬박 줘야 돼요. 약속! 그럼 나중에 봐요.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린 양치토끼 삼형제야. 궁금한 게 있어서 청소하다 말고 왔어. 너희들 입속에는 어떤 양치동물들이 사는지 너무 궁금한 거 있지? 양치동물 세 마리를 그려줄 수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꼭 그려줘야 돼. 그럼 이제 우린 양치밥 먹으러 가볼 거야. 다음에 또 봐. 안녕. 이제부터 이화 토끼 선생님과 간호사 토순이에 대한 친구들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수아와 부모님이 함께 그린 그림이에요. 악어 삼촌은 새 당근 이빨을 끼고 있네요. 고마조 씨는 이제 배가 안 아픈가 봐요. 그래도 꿀단지에 꿀이 너무 많은데 좀 아직 조심해야겠는걸요. 기린 언니는 어휴, 당근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당근에서 시선을 못 대네, 시선을.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 너무 좋아요. 수아 화이팅! 두 번째는 주원이의 그림이에요. 어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긴 왕주사가 하나 있네요. 저건 저도 맞기 싫어요. 엄청 아플 것 같은데. 토순이 엄마랑 아기가 병원에 찾아왔나 봐요. 토순이랑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저기 노란색은 알약이에요? 정말 그림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정말 좋았고, 왕주사 맞는 토끼 선생님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잘 그렸어요. 주원이도 짱짱 화이팅! 저희 세 번째 두더지 아저씨의 모험 이야기 그림도 많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안녕! 이런, 깜빡할 뻔했네. 두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넵 선생님! 뽁! 뽁! 여러분, 저희 다음 이야기도 계속 보고 싶죠?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도 토순이 딸라서 같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꽝꽝!